2021년도 반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의 끝자락, 상반기의 시작인 6월입니다. 네, 아쉬운 점들은 잘 마무리하시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6월, 장미의 계절답게 사업자님들의 열정의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스피치를 해주실 분은요. 군포 사랑탑센터의 정희수 사장님 스피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군포사랑탑 소속 한상현 총장님, 윤상식 본부장님 산하 구남동 성심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정희수입니다. 저희 전직은 특가에서 15년 정도 일을 하였고, 큰맘 먹고 2년 전 대학가 앞에서 호떡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자영업 직원 수입이 괜찮았지만 코로나19가 점점 심해지고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상황에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때쯤 저희 옆 가게에서 양말 가게를 하는 한복자 사장님으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회원 가입은 하였으나 다단계라는 인식 때문에 쉽게 다가가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저희 스폰서님들이 저를 찾아오시고 커피 한잔 하면 딱한 번만 얘기하자고 하여 얘기를 들어보게 되었고, 애터미는 남에게 피해를 전혀 주지 않으며 오히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아 다단계라는 인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틈틈이 회사 소개 제품에요 참석을 하며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기 때문에 지인분들에게 쉽게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호떡 장사를 하며 부업으로 진행하였고, 처음에 애터미를 소개해 주신 한복자 사장님과 함께 사랑방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4월까지 가게를 정리하고 5월부터 전업으로 뛰어들어 현재 머릿속에는 애터미 생각밖에 없습니다. 애터미는 서민들이 부자가 될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며, 저에겐 정말 든든하고 따뜻한 스폰서님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이지은 장민영 세일즈 마스터님과 이소민 팀장님, 이상훈 허미 국장님, 윤상식 본부장님, 한상현 총장님까지 정말이지 너무나 큰 행운이고 행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스폰서님들과 이미 국내 해외로 인정받은 애터미 사업 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9월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을 할 것이며, 저의 인생 시나리오 꿈 중에서 한 가지인 트럭 한 대를 사서 그것을 멋지게 꾸미고 예쁘게 단정해서 애터미 사랑의 호떡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전국에 있는 시골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연세 드신 분들께 호떡을 무료로 나눠드리는 나눔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꼭 아이들과 함께하여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봉사라는 이런 거다 알려줄 수 있고, 그 또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빨리 그런 균형 잡힌 삶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잠시 후에 있을 제품 강의를 해주실 분이 저의 통통 튀는 매력의 소유자, 저의 멋진 영 리더이신 저의 스폰서님이십니다. 참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애터미 될 때까지 하자. 아자, 아자, 아자.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결단으로 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정희수 사장님, 9월에 세일즈 마스터와 꼭 달성하시고요. 애터미를 통해 꾸는 꿈꼭 이루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6월 하반기, 네, 오늘이죠. 오늘부터 직급 도전 중이신 암사 사랑 나눔 탑센터의 안정희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암사 사랑 나눔탑 센터 소속 안정희입니다. 저는 전 직업이 뷰티 카운셀러였습니다. 애터미 제품이 써보니까 좋아서 애터미모라고 아자몰만 꾸준히 애용을 했었는데, 하나둘 제품을 쓰다 보니 굉장히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센터도 방문하게 되고 또 석세스 아카데미도 참석하게 되면서 성공한 스폰서님들의 성공 사례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받으면서 내가 찾던 인생의 성공의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나도 소비자가 아닌
사업을 하면 월 2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면서 장선자 스폰서님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선자 스폰서님의 열정적이고 꾸준한 터치로 이상훈 국장님의 지속적인 사업 설명, 그리고 윤상식 본부장님 VOD 영상 미션 과 보상 플랜을 지속적으로 사업 설명을 듣다 보니 애터미는 소비자 유통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먼저 애용을 하고 나의 지인들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제품 좋은 거를 멀리 알리게 되면 소비자 부축이 된다는 거, 그리고 애터미 사업이 소비자 부축이 되면 저절로 유통망이 확장되고 또 소비자와 사업자가 발생이 되면서 소득이 이어진다는 것에 많은 매력을 느끼게 되면서 꾸준한 VOD 영상 보기와 그리고 스폰서님, 파트너 사장님들과 에이코어를 실천하며 판매사 도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사 도전 준비를 하면서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자존심과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꾸준한 만남으로 실내 쌓기 하면서 좋은 결과도 나오게 되고 소비자로만 계셨던 분들도 계속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분들의 속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 꾸준한 실내 쌓기로 저에 대한 신뢰도 좀 주고 또 새로운 모습을 봤다면서 앞으로 애터미로 마트 체인 확실하게 해주겠다는 소비자분들도 계셔서 마음이 뿌듯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애터미에서 미랄이지만 나로부터 시작되는 나의 애터미는 크게 성장할 것이며 또 연금성 소득으로 이어져서 나의 노후를 확실하게 책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하는 소비자와 또 파트너 사장님들 역시 나와 같은 성공의 길로 안내할 것이고 또 최근에 한상현 총장님과 개별 미팅을 했었는데 총장님의 미팅으로 저의 꿈이 좀더 확실하게 느껴졌고 저도 빨리 성공해서 한상현 총장님처럼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비전을 주는 멋진 스폰서가 되고 싶습니다. 애터미는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애터미 제품을 홍보하며 주변에 널리 알리도록 일조하겠습니다. 제가 파트너, 아니, 판매사 도전 꼭 성공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스피치 할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고요. 하반기 판매사 도전 꼭 성공하겠습니다. 된다, 된다, 안점이 꼭 된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반기 세일즈마스터 무난히 달성하실 거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꼭 성공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5월 하반기에 뉴 세일즈마스터를 달성하신 구호 사랑 탑센터의 황규복 사장님 스피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사랑탑 소속의 뉴세일즈마스터 황규복입니다. 2020년 9월 15일 날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지난달 5월 16일부터 말일까지 판매사를 도전하여 달성을 하였습니다. 애터미는 이제 몇년 전부터 알았지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코드만 등록해주고 있다가 네 번째 만에 우리 김두진 노선희 스폰서님을 만나서 본격적으로 비전을 갖고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글로벌로 사업을 펼치고 있고 10개 나라 정도 파트너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몇 가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제대로 된 회사에서 첫 직급을 달성한 것이 무엇보다도 큰 기쁨입니다. 애터미를 하면서 바뀐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저한테 또 새로운 도전과 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역을 전공해서 항상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였기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꿈을 애터미에서 이루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다시 묻혀두었던 영어와 일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스폰을 가서 통역 없이 사업 설명회 하는 것이 또제 바람입니다. 저는 이제 가족들이 캐나다에 있어서 언젠가는 가족들이 있는 캐나다로 돌아가야 하지만 캐나다에서도 애터미 비즈니스를 계속 할수 있는 것이 좋고요.
저희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 캐나다 캘거리에서 살고 있는데, 캘거리에 가서 우리 그 탑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애터미는 재심 합력에 성공을 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깊이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다시 한번 스폰서님, 파트너 사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저 또한 많이 앞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첫 직급을 달성했으니 다음 직급을 향해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1월 하반월에 팀장 목표를 세우고 그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이 한말 중에서 지금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리겠습니다. 애터미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황기복이었습니다. 애터미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하고 계시는 사장님, 11월 팀장 도전 꼭 달성하시고요. 글로벌로 특혜 사업이 확장되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요. 오토 판매사를 향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양주 탑센터의 김덕찬 세일즈마사님 나와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애터미를 사랑하시고 애터미 사업을 하시거나 애터미에 관심을 가지고 이 줌에 들어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터미 양주 탑센터 소속 회원으로 이번 6월 상반기에 판매사를 유지한 김덕찬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저의 위로는 분당탑의 선장이며 리더이신 노정구 단장님 계시고요. 이웃집 형님 같고 항상 청국장에 보리밥이 어울리는 한상현 총장님이 계시고 또 열정과 카리스마가 넘치는 노재영 본부장님. 왠지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애터미 사업을 안 하면 손해볼 것만 같은 본부장님이 계시고 저를 들었다 놨다 저를 춤추게 만드는 언변의 마술사라고 할까요? 임진우 국장님. 리크루팅의 달인이라고 저는 하고 싶습니다. 임진우 국장님. 그리고 포옹력이 넘치는 양주탑의 리더 이광희 팀장님. 그리고 저를 등불같이 안내해주는 김윤기 스폰서님을 모시고 저는 애터미 파트너 분들과 열정적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매사 유지에 물심양면으로 도움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마움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의정부에서 건강원을 2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과 같이에서는 남과 같이 남 이상이 될수 없다는 생각으로 컴퓨터로 고객 관리를 하고 가게 앞 유리 썬팅을 과감하게 오픈시키고 고객을 가족처럼 친절히 대하며 영업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2,800명 정도 고객이 생겨 생일 문자도 보내주고 이 정도면 노후 대책은 충분히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지인의 성당 교우로부터 애터미 칫솔을 전달받고 서랍에 보관했다가 그냥 한번 버리기가 아까워서 써봤더니 제가 쓰고 있던 오랄비 칫솔 3,000원짜리보다 더잘 닦이고 좋은 거였어요. 회원 가입을 한후 2019년 4월 달에 강원대학교 원데이 세미나에 처음 가보았습니다. 혹시나 하고 도대체 애터미가 뭐 하는 회사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신제품 설명을 하는데 터마신 제품 설명을 하는데 강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강황이라는 약재를 관절염이나 근육통에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저 제품은 내가 충분히 팔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그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양주탑 센터로 월요일 저녁마다 교육을 받던 중 5월달에 임진우 국장님이 오셔서 회모임을 먹어보라고 권유하는 바람에 회모임과 소팔메트를 제가 먹어보고 제 나이 68세인데 남자의 자존심을 찾았습니다. 사업 시작 두달 만에 2019년 6월달에 첫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하여 한 달에 회모임 108박스를 판매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지요. 저는 이번 6월 상반기 판매사에 도전하여 무난히 성공하였습니다. 그것은 애터미 건강식품 1호인
페모임이라는 제품이 있었기에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ABR 코스 첫 강의 시간에 남재현 교수님의 페모임이 혈관 청소까지 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페모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가게 출근하면 페모임 두포에 홍삼단 한 포, 원당 한 스푼을 덧물에 타서 마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각종 암, 그리고 뇌졸중, 뇌경색, 심근경색 등 중풍을 고치지는 못해도 페모임은 그것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애터문이 사업을 더욱더 활기차게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노재영 본부장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업하라는 말씀 명심하며 하위 사업자들을 찾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과나무 묘목을 심어서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 사과가 달릴 때까지 노력해야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알았습니다. 자영사업은 나 혼자만의 노력이나 기술로 성공할 수는 있지만 애트미는 절대로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이치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소나무가 멋있다고 소나무만 있으면 명산이 아니고 참나무, 도토리나무, 쌀이나무가 어울려졌을 때 명산이 되듯이 우리 함께 손잡고 애터미에서 성공자의 반열에 들 때까지 최선을 다해봅시다. 요즘같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불황이 오고 미래가 불확실한 요즘 애터미를 통하여 우리 노후를 균형 잡힌 삶이 되도록 다 함께 해보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11월에 다시 한번 판매상에 도전할 것이며 제 나이 75세까지는 로얄 마스터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두서없이 스피치한 것 같은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애터미 화이팅! 분단탁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해모임에 관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김덕산 사장님, 네, 오토판매사 꼭 유지하시고요. 로얄 마스터 꼭 승급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강사님은요. 활기차게 아침을 열어주실 영리더 이지은 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포사랑터센터 세일즈마스터 이지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굿모닝. 네, 저는 일단은 제가 제품 강의를 먼저 하기에 앞서서요. 저의 소개부터 짧게 하고 애터미 제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애터미를 한 지는 지금 2년 6개월 정도가 되었고요.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피부관리샵에서 체형교정관리사 실장으로 8년 동안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저의 스폰서이신 장윤영 세일즈마스터님을 통해서 애터미를 전달받게 되었고요. 이 애터미를 통해서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진짜 좋은 도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애터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로 스피치를 해주셨던 정희수 사장님께서 바로 저의 또 사랑하는 파트너 사장님 중 한 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애터미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좋은 제품들과 더 많은 비전을 전달하고 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꿈나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애터미 제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한번 해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들은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애터미에 있는 명품 샴푸 6총사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날씨가 날씨인 만큼 추웠다가 더웠다가 요즘 비도 자주 오고 주변에서 두피가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래서 어떤 샴푸를 쓰는 게 제일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샴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애터미 쇼핑몰 들어가면은요 총 6가지 종류의 샴푸가 나와 있는데요. 세라베베 샴푸앤바스, 한방에어 샴푸, 앱솔루트 샴푸, 프로티 인텐시브 스칼프 케어, 그리고 온무 올인원 워시까지 상품이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걸 써야지 약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6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터미 세라베베 샴푸 바스인데요. 식물성 계면 활성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에게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콩과 겨우사리, 모근 등 세 가지 자연 유래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발효시킨 이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게 보습 효과에 굉장히 좋고요. 그러면 막 국수 삶아주기 귀찮으니까 짜장면 3,000원짜리 사주. 네, 그래서 강력한 보습 효과와 피부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산균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락토바실러스 콩 발효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일 좋은 게 수분 손실을 막아주면서 보습감을 유지를 해주는데 두피에 있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바로 락토바실러스 콩 발효 추출물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세라베베인 만큼 피부가 여린 우리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몰루키아잎 추출물과 후레쉬 연꽃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정화에도 도움을 주고 제일 좋은 진정과 보습에 가장 큰 도움을 줍니다. 보시면은 신생아 부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생아만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피부가 약하고 여린 피부를 가지신 우리 성인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식물성 계면 활성제를 함유하고 있어서 사용하고 나서도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촉촉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피부로는요,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과 아토피 피부, 그 건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에게 바로 이 샴푸의 바스 세라베베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애터미 한방에어 샴푸인데요.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근데 이거 과연 누가 쓰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10가지 한방 추출물인 생모단이 10%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가지 허브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요. 약해져 있는 두피와 손상된 모발을 보호해주는데 가장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품이 굉장히 풍성하기 때문에 원래 샴푸, 두피를 청소해주는 역할이 샴푸잖아요. 그래서 거품이 풍성하게 나야 되는데 자연유래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으면서 거품이 풍성하다 보니까 두피와 모발의 마찰의 자극을 최소화시켜서 두피를 딥클렌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약산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피부가 약산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한방 헤어 샴푸도 약산성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한방 헤어 샴푸인데요. 어떤 분들 쓰면 좋으실까요? 네, 한방 헤어 샴푸 같은 경우는 고영양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발이 가늘어지고 힘이 없고 두피가 건조하신 분들, 그래서 영양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함께 쓰면 좋은 제품으로는 생모단수 너무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또 두피에 함께 열도 내려주고 영양 공급을 동시에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생모단수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앱솔루트 제품 화장품 같은 경우 여드름성 피부라든지 피부가 매우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 되도록이면은 다른 제품을 권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드름이 있는 분들 그 영양이 들어오면 오히려 여드름이 더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방 헤어 샴푸 같은 경우는 건조하신 분들 사용하면 좋기 때문에 두피에 되게 유분이 많은 지성 피부라든지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라든지 지루성 피부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추후 상담을 하고 추천을 드리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앱솔루트 샴푸인데요. 명품 중에 명품이죠. 바로 이 샴푸는 보시면은 자양 한방수, 물이 정제수가 아니라 첫 시작이 이미 자양 한방수예요. 당귀와 청궁, 작약, 우리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바로 해모임에 들어있죠. 그래서 건강한 두피와 탈모 완화 기능성 제품이에요. 진생모단으로 10가지 복합 한방 성분을 발효를 해서 훨씬 더 두피에 전달 잘 될 수 있도록 효능을 극대화시킨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네이버에 국화산을 검색하면은 한방 샴푸 원료라고 검색이 뜨거든요. 보시면은 감국부터 해서 뭐 순비기나무, 새신, 청궁, 측백엽 등등 8가지 한방 성분을 고온 열수 추출해서 탈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열과 혈액순환을 잘 시켜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해심 타모수라고 해서 7가지 생약 성분을 수심 1만 미터 압력으로, 1만 미터의 압력으로 추출을 해서 분자를 굉장히 작게 저분자화 시켜가지고요. 두피에 영양 성분들이 침투가 잘 될 수 있도록 혈행 촉진의 기능까지 있는 샴푸입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샴푸가 하는 역할은 두피를 세정해 주는 거지, 모발에다가 영양을 막 주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피의 모공을 막을 수 있는 실리콘 성분인 그 부분을 다 빼놓고 논 실리콘으로 처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이온 폴리머로 안정화를 시켜서 모발과 두피에 그대로 전달도 하고 촉촉하게 볼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분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슈 성분, 그 설페이트라고 써져 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세정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화학 성분이다 보니까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안 좋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앱소루트 한방 샴푸 같은 경우에는요. SLS, 아까 얘기했죠? 설페이트 성분들, 그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배제를 하고 천연 유래 세정 성분을 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메가에서 얻어낸 추출물로 컬러가 갈 색깔이 인공적인 색소를 낸게 아니라 메가에서 얻어낸 추출물로 자연 그대로의 컬러예요. 그러니까 두피와 모발이 굉장히 안정적이겠죠. 자,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모발이 많이 빠지시고 탈모 걱정되는데 그리고 두피가 나 너무 건조해 이런 분들한테 앱솔루트 샴푸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일반 샴푸들처럼 그런 계면활성제가 얘는 화학이 아니라 자연 유래 성분으로 추출물 되어 있기 식물 유래 추출물 되어 있기 때문에요, 머리를 감아주시고 그 샴푸를 한 3분에서 5분 정도 조금 방치해 두었다가 헹궈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케어해드렸던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보시면은 두피 케어 전에 두피가 굉장히 건조하고 메마른 느낌 나죠? 그리고 모공 안에 모발이 2개에서 3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야지 정상인데, 한 개만 있는 모발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탈모를 조심해야 돼요. 근데 보면 빈 모공도 많으시고, 그 모공 안에 피지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혈행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영양 공급 필요할 것 같고요. 건조하시기 때문에 각질 청소를 하면서 영양 공급을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딱 두피인 거죠. 그래서 모발이 가늘고 힘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 앱솔루트 헤어 샴푸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프로티 인텐시브 샴푸인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중요한 부분은 샴푸 자체만 해도요, 모발에 영양을 주는 단백질이 무려 28,000ppm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식물유래 단백질이기 때문에요, 모공을 막는다든지 또는 모발에 뭐좀 영향,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CMC 코드로 해서 5가지의 식물성 단백질이 영양 공급뿐만 아니라 모발과 두피 자체의 건강한 기능을 살려줄 수 있는 도움을 줍니다. 자연유래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면활성제 정말 많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향기가 좋아요, 머리 감고 났는데 샴푸를 썼는데도 부드러워요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애터미 거 썼는데 가끔 뻣뻣한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꼭 인지시켜줘야 되는 게 바로 이 자연유래 계면활성제입니다. 절대 우리 천연 샴푸야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세요. 자연유래 계면활성제입니다. 추천드린 타입으로는요, 저도 염색을 자주 하는데, 잦은 염색과 펌으로 인해서 손상되신 분들, 모발이 굉장히 건조해서 정전기 잘 일어나시는 분들, 나 집에서 모발 크림이 홈케어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고요. 함께 쓰면 좋은 제품으로는, 인텐시브 프로틴, 우리 보시면은 단백질 함량이 보통 미용실에서 받을 때한 2만 ppm 정도 돼도 좋다고 하는데요. 우리 프로틴 인텐시브 헤어케어 세트에는 이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 45만 ppm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건조해진 모발에 샴푸로 한번 영양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 트리트먼트로 깊은 영양감 주시고, 마지막에 이 영양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헤어 에센셜 오일로 코팅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또 케어해드렸던 분 중에 한 분인데요. 모발 클리닉 전으로 보시면은 모발이 굉장히 거칠고, 윤기가 일단 없고요. 되게 건조해 보이죠? 그래서 스타일이 아무리 하더라도 잘안 나와요. 근데 모발 클리닉이라 해봤자 사실 아까 그 인텐시브 헤어케어 세트 제품을 사용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굉장히 윤기 있고 드라이가 잘 됐죠. 꾸준히 사용하시면은 모발에 벗겨진 큐티클, 손상된 모발을 보호해주고 다시 재생시켜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쓰기 너무 좋아요. 바로 스칼프 케어인데요.
스칼프 케어 샴푸는 두피 청소 전용 샴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치아가 28개인데도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해주듯이 두피 같은 경우 모공이 6만 개 정도 이상이 돼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하나 청소하기 사실 힘들잖아요. 샴푸 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8가지의 생허브에서 추출한 유효 성분의 이 스칼프 케어 샴푸가 모공 깊은 곳에 있는 피지, 각질, 노폐물을 청소시켜줍니다. 실제로 인체 적용 시험도 했는데요. 두피 노폐물 변화가 굉장히 낮아졌고요. 두피 피지량도 낮아지고 각질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노폐물, 피지, 각질만은 왜 안 좋을까요? 우리 두피에 살고 있는 혹시 모낭충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모낭충이 이거를 먹이로 삼고 항상 먹으면서 배설을 해요. 근데 그게 남아있게 되면은 두피에 염증이 생기는데요. 그게 바로 모낭염이에요. 그게 많이 생겨나면은 당연히 두피가 약해지니까 모발의 뿌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상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 스칼프 케어 샴푸를 통해서 딥클렌징 해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나 너무 기름 많아. 항상 머리 너무 잘 떡져. 이러신 분들, 지성두피인 분들, 피지 분비가 많은 청소년, 한 18세 이상, 유아나 어린 친구들은 사용하면은 안 되고요. 이제 청소년기에 우리 특히나 남자 친구들 보면은 굉장히 혈기왕성하죠. 호르몬으로 인해서 피지 분비가 훨씬 많이 돼요. 그런 친구들에게도 적극 추천드려요. 그래서 비듬과 피지, 각질 케어, 그리고 시원한 샴푸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영양 부분이 앞서 보여드렸던 제품들처럼 청소, 두피를 청소해주는 부분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요. 생모단수를 통해서 영양 공급을 좀 해주고 보습을 시켜주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로 모발에 영양감 주면서 네, 헤어 에센셜 오일로 코팅까지 해주면은 정말 완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질이 이렇게 많고 두피가 열을 많이 받아서 자극받으신 두피들이 있어요. 탈모라는 거는 두피에 열이 높아지면서 피지 분비량이 발생되고 모공이 열리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건 두피 온도 내리기입니다. 두피 온도 내리려면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칼프 케어 샴푸나 생모단수 사용해주시면 좋고요. 각질 케어를 해주시는 걸 적극 추천드려요. 두피 되게 깨끗해지고 톤 자체가 맑아졌죠. 그래서 얘는 매일 쓰면 오래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그리고 두 번 중에 한 번은 5분 정도 방치해뒀다가 헹궈내시면은 정말 깨끗하게 청소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다음으로는 옴므 올인원 워시입니다. 얘도요, 식물률의 계면 활성제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EWG, 그린 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알러지 프리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한 제품인데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 샴푸 쓰고 트리트먼트 하고 컨디셔너까지 하면 물론 좋겠죠. 근데 나 너무 번거롭고 하나로 머리부터 몸까지 싹 씻어버리고 싶어 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악취 제거. 남성분들 호르몬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악취가 있어요. 근데 악취를 제거해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몸의 스트레스, 두피 스트레스에 좋은 힐링 컴플렉스, 신선한 유기농 생허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유분과 모공 속 피지, 노폐물 깔끔하게 청소해줄 수 있는 베르가모잎 추출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너무 좋겠죠. 샴푸 바디워시 나 한 번에 하고 싶은데, 물론 우리들은 이제 알기 때문에 따로따로 쓰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지만은 고객님들의 니즈 파악도 중요하잖아요. 나는 시간도 없고 귀찮아, 하나만 쓸 수 있는 거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 옴므 올인원 워시를 추천해드리면 되고요. 왁스라든지 스프레이라든지 헤어스타일링을 하시면서 쓴 제품들, 그걸 세정해주는 효과도 굉장히 커요. 한마디로 세정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피지와 유분을 제거해주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지성피부이신 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스칼프케어 샴푸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지성피부이신 분들과 간편한 올인원 타입 원하시는 분들, 그 땀을 많이 흘리시면서 운동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올인원 샴푸가 올인원 워시 같은 경우도 세정 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요, 보습 부분에서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따로 케어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똑같이 생모단수, 트리트먼트, 헤어 에센셜 오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두피케어 전에 모발과 모공 주변으로 하얗게 있는 게 이제 샴푸 잔여물이라든지 피지라든지 노폐물들이 이제 섞여가지고 이렇게 딱딱하게 뭉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부드럽게 청소해 줄 수 있는 마일드하게 청소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온무 올인원 워시로 또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세라베 샴푸의 바스 같은 경우는 건성 피부이신 분들,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 촉촉하고 보습감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 그 신생아부터 성인까지, 아토피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도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민감해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그거 한방 샴푸, 앱솔루트 샴푸, 인텐시브 샴푸 같은 경우는 고영양, 고보습, 기능성 샴푸이고 탈모 방지에 도움을 주고요. 영양감이 듬뿍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칼프 샴푸와 온무 올인원 같은 경우는요. 기름기가 나 기름 너무 많아, 난 넘쳐나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지성 피부이신 분들과 강력한 세정 효과를 원하시고 각질 피지 냄새 아웃! 얘네들 없애줘! 라고 하시는 분들,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있었다라면은 이제 모발 타입별로 컨디셔너와 트리트먼트 헤어 제품을 이제 좀 더 효율성 있게 좀 더 맞춤 관리법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품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애터미 사업에 많은 도움 되실 수 있길 바라면서 이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되셨나요? 네. 네, 다시 한번 이지은 강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리더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이분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섬김을 실천하시고 항상 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한상현 로얄마스터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로얄마스터 한상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죠? 네, 잘 들립니다. 아까 그 긴장했어요. 컴퓨터를 다루는 솜씨가 아직도 서툴러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가면 어떡할까 막 이렇게 고민했는데 잘 됐어요. 아, 요즘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도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그 네이버하고 지금 카카오톡이 지금 많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카카오톡이 정말 의외로 지금 엄청나게 올라와갖고 지금 보통 지금 1등이 삼성전자고 2등이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SK하이닉스, 3등이 네이버였어요. 네이버. 그런데 요즘 이제 카카오톡으로 가끔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아무것도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물질적인 어떤 유형적인 자원은 별로 없는데 자산은 없는데 대부분 다 무형 자산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회사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선전을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팡이라고 하는 페이스북이라든가 그죠? 아마존이라든가 뭐 알리바바가 아니라 하여튼 팡이라고 해서 그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회사들이 지금 지금 시총 전부 다 상위권에 랭크돼 있고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있다 라는 거를 이제 누구나 이제 인지하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진짜 그 좀 생각을 좀 바꾸고 이렇게 있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부분 다 그런 기업들이 다 플랫폼 기업이고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개인도 그런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플랫폼을 갖지 못한 자와 가진 자 이렇게 나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진 자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갖지 못한 자들은 그냥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냥 아주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터미가 우리한테 정말 천운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천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개인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정말 그 부족한 사람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여건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할 그런 어떤 그런 것도 없었는데 단지 단순하게 그냥 애터미를 접해서 이게 따라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저도 그걸 소유하게 된 거고 지금은 저도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플랫폼.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수십만 명의 회원을 갖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쓰는 생필품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정보 수수료를 받는 거나 똑같아요. 저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그런 기회를 줬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애터미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내용을 그리고 이 미팅에 지금 조회에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저를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첫 저기 그 첫 신규 사업자 만날 때 부자 클럽에 부자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항상 얘기를 해요. 누구나 이 그 자기 의지만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좀 빨리 성장하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좀 늦게 가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비교할 건 없어요. 비교할 건 없는데 왜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갈까?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빨리 성공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소득을 이렇게 늘어나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 그런데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발에게 딱 들었을 때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평소 생각이 나는 부자로 살아야 되겠어. 나는 간절히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간절히 있었는데 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수단이 그랬을 때 애터미가 확 다가갔을 때 그거를 그 팍 받아들인 사람 있죠. 그럼 바로 뛰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부자가 될 생각이 없는 사람은 부자가 될 생각을 갖도록 하는데 시간이 또 엄청 걸려요. 그 사고 방식을 바꾸는데 여기 들어와서 그분을 생각을 바꾸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야. 그 시간이 또 그래서 늦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 시간이 또 바뀌고 그리고 또 뭐 왜 또 이 그 우리 또 이런 것들 있죠. 저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 간의 신뢰 관계라든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쌓여야 이게 성공할 수가 있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팀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이 미팅이 잦아야 돼요. 미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자주 만나야 몸이 가까이 있어야 정도 묻는다고 그러고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미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어제 한 얘기를 똑같이 듣는데 왜 또 가? 이거 그리고 이제 전번에 한 얘기 또 들었는데 똑같은 얘기 또 하시는데 또 들어? 저는요 10년째 들었어요. 노정구 단장님 똑같은 얘기 10년째 들었어요. 근데도 지금도 새로워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그냥 미팅을 하는데 그걸 배우려고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신뢰 축적 여러분들 간에 이렇게 소통하고 신뢰 축적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 노출 효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자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도 나고 정도 붙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뭔가 일을 추진할 때도 바로 중간 단계가 생략돼 버려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신뢰에 쌓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난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미팅에 왜 가야 돼? 막 이런 걸 또 막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깨닫는데 또 1년 걸려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생략돼 버렸어요. 응? 그리고 이 사업을 딱 보니까 야 이거 무조건 성공하겠네 이거 바이너리에다가 전 세계가 이렇게 두 줄기로 나오는데
딱 생각나더라고. 저는요, 딱 들었을 때. 그래서 두달 동안 흥분해갖고 잠을 못 잤는데, 이거는 100% 성공하는 일이겠다. 그러니까 뭐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의심이 없었어요. 반드시 사람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구나. 예?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일반 사회에서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여러분 밑으로 와서 일을 합니까? 다 가버리지 않아요. 그죠? 추월하거나. 그죠? 그런데 이 애터미 비즈니스 이 시스템은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이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100%란 얘기예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하면. 그래서 그거를 우리 깨달아버렸다. 우리 그거를 깨달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거 생각, 그런 생각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시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다 줄어든 거예요. 보니까 그게 어떤 건 1년, 어떤 건 2년, 막 이렇게 합쳐보니까 그런 게 줄어들어갖고 보통 4년 반이면 4년이면 다 로얄 클럽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됐던 분들은 가만히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있었어요. 그게 왜 참여를 해야지?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있었을 거야, 막.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많은 실패를 겪잖아요. 저도 많이 실패를 겪다 보니까 자신감 같은 게 많이 떨어졌어요. 나에 대한. 그러니까 나에 대한 신뢰. 이런 게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야, 이거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 다 되는데 나는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돼요. 그게 평생 동안 그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막 미팅 참석할 때는 막할수 있어. 하지만은 잠재의식 속에 이미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잠재의식하고 일반 우리 의식 있잖아요. 이것이 싸우면 뭐라 그래요? 잠재의식이 100% 이겨요. 100% 이겨요. 그래서 그 잠재의식을 바꾸는데, 그 잠재의식을 계속 바꾸는데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계속. 그래서 그거 바꾸는데 시간이 또 엄청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니까 자신감 있잖아요. 자신감이 떨어지면 남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도 안될것 같은데 남한테 가서 얘기하면 너될수 있어. 이런 얘기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하기는 하지만 모기 목소리만큼 얘기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치채. 아이고, 너나 잘해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을 쌓는데 또 이렇게 시간들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갔는데 그거는 이런 미팅 속에서 이렇게 자주 참석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고 이렇게 보면 나하고 비슷한 사람, 나보다 조금 못난 사람 같은데 뭐 이렇게 해내는 것들 보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긍정적인 사고들이 자꾸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을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팅 이런 미팅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할수 있어. 그래서 저도 늘저 이렇게 그제 속에다가 항상 메우고 다녔어요. 너는 이미 성공자야. 너는 이미 성공자야. 제가 세일즈 마스터 되기 전부터도 매일 너는 이미 성공자야. 너는 이미 성공자야. 이렇게 계속 자기 암시 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주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할수 있었고 그런 또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런 이건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고 우리 이도구 단장이 얘기하시잖아요. 그거를 다른 방법을 우리가 다른 이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을 이렇게 깨치는 것보다 방법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내가 그거를 느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감이 막 백배 뿜뿜이잖아요. 그냥 막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거절을 당하든 말든 그거는 뭐 중요치 않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확신을 갖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특히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자신감을 갖는 거,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생각.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자기 전에, 그 다음에 바로 깨서 그 얘기를 자기한테 항상 하라 그래요. 이거는 과학이에요, 과학. 잠재의식하고 이런 것도 잠재의식을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로 이렇게 충족시키면은, 그러면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그게.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나는 매일매일, 날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요거를 20번씩 자기 전에, 그 다음에, 또 잠 바로 깨서, 왜냐면 그때가 몽롱한 상태 때가 잠재의식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저도 매일 아침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그렇게 나한테 깨자마자 습관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이거는 건강도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있잖아요. 그 재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늘 그렇게 여러분 자신한테 주입시키면 그 잠재의식 속에 이제 긍정의 에너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내가 어떤 걸 추진할 때 이거 잠재의식이 엄청난 힘으로 도와줘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그 과학의 과학, 지금 뭐 심리학자들이 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미 발견한 뭐 피그말리온 효과라든가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든가 막 이런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뭐 이렇게 우리 옛날에 이성현 박사님한테 강의 많이 들었었죠. 예전에. 그것이 전부 다 과학이에요. 그래서 그걸 따라 하시면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여러분 그 자영사업이죠. 자영사업. 여러분 자영사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러니까 이게 내 사업이다. 스폰서 사업이 아니에요. 스폰서 사업이 아니에요. 내 파트너의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도적으로 모든 거를 해 나가야 돼요. 의지하려고 하면 그거는 의지하는 순간에 내 사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자영업 그 오너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거 오너들이 뭐 내 사업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좀 안 나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걸 돌파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이걸 이 상황을 내가 돌파를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자영 사업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사업이란 말이야. 그래서 누구한테 항상 의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이 안 되는 게 뭐 우리 스폰서 탓이야. 내 파트너 탓이야. X의 X 그거는 전부 여러분 책임이고요. 여러분이 해 나가야 돼요. 방법도 여러분이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스폰서하고 자꾸 상의하고 한번 해보고 그래서 지금 내가 조금 이렇게 더디 가고 있다. 지금도 잘 되는 그룹 많아요. 제 산하도 보면 잘 되는 그룹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매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한쪽은 안 되고 있는데 한쪽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안 떨어져요. 저는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래도 소득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뭔가 있어요. 거기 잘 되는 데는. 그리고 항상 밝아요. 거기 가면 그 그룹에 가면은 얼마나 밝은지 몰라. 뭔 사람들이 지금 돈도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밝게 얘기하고 활기가 차요. 그런데 이 좀 이렇게 그렇지 않은 그룹들을 이렇게 보면 인상 부룩부룩 긁고 앉았어. 전부 다 가면 나도 심각해져. 그 사람들 만나면 나도 심각해져. 막 이쪽에 가서 만나면 막 쌩쌩쌩쌩 하다가 그 사람들 만나면 어이쿠 막 심각해져야 돼. 그러니까 그거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놀래지. 네트워크 사업도 또 깨림직한데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그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신규들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잘 되는 그룹은 어떻게 해서 잘 되나 그런 것도 좀 스폰서한테 물어봐. 왜 그런지. 그리고 그걸 견학도 한번 해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귀를 열어서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치하고 있고 퇴보하고 있다라고 하면 스폰서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스폰서들은 아무래도 다양한 이렇게 그룹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잘 되고 있는데, 아, 이래서 잘 되고 있구나.
여기는 조금 이래서 안 되겠구나. 이런 정보들을 조금씩 그래도 더 갖고 있어요. 여러분보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돌파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게 돼 있으면 조언을 들었으면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실천을 해서 한번 해보는 그러면 어떻게 정말 돌파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 한번 해보시면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팅의 중요성, 선택과 집중, 긍정적 자기암시, 예,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우리 한상현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지사항 있습니다. 네, 탑에 또 하나의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네, 글로벌 연합 세미나가요. 토론토 탑 주관으로 영어로 진행됩니다.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18일이죠. 한국 시간 새벽 2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